음악 주세요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괜찮은데? 오늘 술 한잔 해야겠는데 건대에서? 오늘 예, 제가 건대에서 공연을 처음이에요. 그래서 이쪽 건대 지역에서는 어떤 분위기일지 물이 어떨지 좀 궁금했는데 전반적으로 준수하네요. 네. 오늘 다들 뭐 오늘 붉은 보내러 나오셨나요? 네.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인디고 플레이스를 또 이렇게 보게 되신 거죠? 네. 인디고 플레이스가 이렇게 딱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특히나 커피 맛이 죽입니다, 여러분. 뭐든지 커피숍은 커피가 최고여야 돼, 그쵸? 네, 그래요. 자,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이제 노래를 들려드린 곡은 휘성 선배님의 눈물길이라고 해품달의 OST였죠. 네, 그 노래를 제가 한번 해봤는데 괜찮았는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 뭐, 네. 네, 그래 괜찮았어요. 빨리 해 나오고 뭐 이런 것 같은데. 네, 오늘 제가 저 말고도 뒤에 되게 괜찮은 뮤지션들이 많이 오셨어요. 그 이제 그 정현모 씨,
아시죠? 한국의 마이클 잭슨 죽입니다.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또 히든 시거 아시죠? 또 거미 또 그 또 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. 그 또 이은하 씨 오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이제 한국의 레이 찰스 또 그 너의 목소리가 뭐예요? 박찬수 씨까지 또 되게 라인업이 짱짱해요. 공간은 좀 이렇게 했지만 라인업은 짱짱합니다 여러분. 되게 돈 주고도 못 볼 수 있어요. 왜냐면 저희끼리 안 모이니까 돈 주고도 못 봐요. 네 아무튼 다음 곡 제가 들려드릴게요. 다음 곡은 제가 뭘 준비했을까요? 술이야. 아 술이야? 그대이니까. 아 그대이니까 그쵸. 제 앨범 다섯 번째 싱글 곡이에요. 그대이니까 라는 노래인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지 평가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제 노래 그럼 그대이니까 들려드리겠습니다.